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입니다. 우선 조명의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제시된 수치를 입력해서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에 고정점을 선택해서 구입해서 삭제하고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조인으로 연결한 후 그림처럼 면 컬러를 넣어 주십시오. 완성형태 3조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에 수직의 안내선 중앙에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엘리프스 툴로 그림에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60에 90mm를 입력해서 이와 같이 커다란 타운을 그려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을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삭제한 후에 하단에 열린 패스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그림과 같이 아래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J로 패스를 닫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라디언트의 설정을 그림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과 오른쪽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로, 앵글은 90도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모양을 만들 텐데요. 화면과 같은 얼굴의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이용해서 같은 패스를 먼저 그려야겠죠. 곡선의 패스를 그린 후에 다음에 그려질 3분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드래그한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한 후에 이와 같이 그려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면 닫힌 패스로 완성이 됩니다. 입술 모양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패스로 나눠서 그리고 면 컬러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썹 부분은요. 를 이용해서 전환된 부분을 클릭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그리시고 겹쳐놓은 상태에서 앞에 배치가 되면은요 렌디로 보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된 얼굴 모양을 모두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지정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거울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23, 32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타운 형태를 그려줍니다.
스탠 스트로크 칼라. 칼라 지정해 주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의 두께를, 스케치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을 면으로 확장하는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 줍니다. 오브젝트를 가운데 선택하겠습니다. 방향 참조해서 위치도 지정해주고요. 그려놓은 얼굴 모양을 컨트롤 X로 잘라내기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울 모양에 해당되는 타원형을 영거푸 두번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 고려하셔서 얼굴형을 두 개로 만들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얼굴 형태를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Y로 아웃라인 보기, 윤곽선 보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경계선에 겹쳐지도록 얼굴 모양 패스에 고정점을 이동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왼쪽 얼굴에 표시된 색상.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나 도큐멘트 긴 곳을 더블 클릭해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타원 형태 거울 주변에 조명을 만들 텐데요. 자, 블렌드 기능을 이용해서 거울 오브젝트를 분포시켜 보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2.5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레디얼 지정하시고요. 왼쪽 칼라 흰색, 오른쪽은 Y100을 지정해서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줍니다. 그다음에 배치시킬 원의 개수만큼 만들어 주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복사하여 배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블렌드의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원을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블렌드 옵션은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를요. 12단계로 지정을 하면 사이에 12개가 새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거울을 그렸을 때 크기랑 동일하게 23에 32mm의 원을 그려줍니다. 타원을 그린 후에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타원을 같이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Replace Spine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같이 선택된 타원의 외곽으로 타원의 모양대로 블렌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간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저 스툴로 다음 패스를 클릭해서 한번 잘라줍니다. 날림 패스로 전환이 되면 균일한 간격으로 타원 형태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볼 모양 위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렌드에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테이블과 의자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사각형과 타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을 이용해서 활용해 볼 텐데요. 제시된 면 색상으로 사각형을 먼저 하단에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이때 세로 중앙에, 세로 안내선에 Alt 클릭해 주시면 사각형의 중심이 배치됩니다. 중앙에 이렇게 그렸고요. 그런 다음에 Direct Selection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모서리의 모양을 변경해 줍니다. 완성되 하면서 다리의 모양 위치 지정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동일하게 복사하여 배치하는데요.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하면 편리하겠죠? 자, 리플렉트 툴로 복사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자 모양을 만들 텐데요.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자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기가 다른 타원을 하나 상단에 그려서 붙이도록 배치해 줍니다.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정리해 준 후에 자, 모서리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를 사용합니다.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해서 3.5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모양을 확장해 줍니다. 자, 이제 의자에 나머지 부분은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과 타원을 지정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요. 자, 드래그 할 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키보드를 사용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방향키 이용하시면 모서리의 둥근 정도 조정 가능하시겠습니다. 상하 좌우키 이용하시면 직접 보시면서 조절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도 크게 겹쳐서 이처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요. 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 후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 받침 부분을 만들 텐데요.
것도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뜨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모서리 둥근 정도를 점층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요. 아래쪽은 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려,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려 위치합니다. 자, 그런 후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상단에 겹치도록 사각형을, 둥근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들을 활용해서 제시된 글자 속성에 맞게 캐릭터 패널에서 지정하신 후에 하이라이트 메이크업을 입력해서 중앙에 배치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